자, 고공 낙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중력을 거슬러 올라 후궁을 가르고 싶다. 땅과 수평으로 몸을 날리는 긴 고양이 낙법. 첫 번째 시도는 인간 장애물 10명. 이번에는 2명을 늘려 12명의 도전. 낙법 최고의 고수만이 가능한 14명 넘기에 귀의 두 배나 되는 높이를 가격할 수 있는 벽을 타고 올라 반동을 이용 몸을 옆으로 틀면은 발차기. 땅을 탈 때 중력이 붙고 엄두낼 수 없는 고난도. 네, 고공낙법의 주인공 정인호 씨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정말 야. 무시무시하게 날라서 저 들어오시네요. 근데 저 꼬마 어린이가 있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아, 누구예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만수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인 이주희라고 합니다.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? 5학년. 근데 벌써 변성기가 지났나 봐요. 야, 이주희 양? 네. 운동한 지 몇 년 됐어요? 3년 됐습니다. 3년. 근데 네. 처음에 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? 네, 저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몸의 건강을. 아, 그러면은 초등학교였는데 네.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었어요? 혹시 저 귀찮은 남학생들 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와, 그런 건 아니고. 근데 이렇게 저 고공 낙법이면 네. 저기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무슨 특별한 어떤 운동, 이거 운동이 있는 건가요? 좀 여쭤보세요. 그 네. 3시간 동안 뭐 한 달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몇 년을 수련해야만이 이뤄낼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아, 오랫동안 말씀하신 분이 정인호 씨인가요? 예. 네. 운동 얼마나 하셨습니까? 9년 했습니다. 9년. 예. 그럼 어렸을 때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. 지금 젊어 보이시는데. 아, 중학교 때 해가지고 지금 군대 제대했습니다. 오, 네.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. 예. 그러면 오늘 어떤 걸 이 자리에서 직접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맨 처음엔 쌍절곤 하고 그리고 기본 낙법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쌍절곤으로 기본 몸을 낙법. 푸시고 낙법. 네. 네. 자, 쌍절곤은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? 자, 정인호 씨께서. 예, 정인호 씨가. 네. 예. 고고. 대단히 화려한 쌍절곤이었습니다. 네, 두 개로. 야. 이소룡 저리 가란데요. 아유, 아,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. 갔습니다. 아, 글쎄, 예.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. 자, 그러면 야. 이제 본격적인 낙법이 될 것 예, 같아요. 낙법. 예, 기본 낙법. 이거는 그냥 앞으로 떨어지는 겁니까? 전방 낙법이라 해가지고 예. 앞으로 넘어질 때 안전하게 하는데 좀 고단수가 되면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계속해서 다음 동작을 좀 쫙 보여주시죠. 이건 후방 낙법이라 해서 뒤로 넘어지다는 건데 굉장히 힘든 낙법입니다. 근데 점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 한 명이 이 호흡이 안 맞으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. 한 명은 뒤로 백덤블링을 하고 그 위로 낙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. 그다음에 점프 사람 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조끼를 예? 야! 네. 지금 정인호 씨가 제대를 했다고요? 계속 군에 좀 계시지 그랬어요. 야, 자 이번에는요. 주위 학생인데 자기 키보다 좀 약간 큰 키를 이 저하고 똑같은 낙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여자 학생에겐 굉장히 힘든 낙법입니다. 주위가 네, 주위 양보다 네. 조금 높은 것 같아요. 예. 예. 자, 자 넘습니다. 에어. 세상에 또 해요? 여학생이 네. 어쩜 저렇게 씩씩하게 지금 오빠 셋이 누웠어요. 조금 뒤로 가라고 사인을 보냈어요.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. 뒤는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. 이야.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. 예. 대단합니다. 다음에는 이 발차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누가 합니까? 예, 저하고 그 사범 한 명이 또 하겠습니다. 아, 담배를 입에 무으셨어요? 눈을 가리시네요. 저 담배를 발로? 차실 모양이죠? 눈을 감은 채? 그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. 목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순간적으로 아, 담배가 꺾어졌어요. 예. 네. 네. 네, 이번 다음에는요. 이 예.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2m가 넘는 그 물건을 한번 점프 돌려차기를 한번 차 보겠습니다. 아, 인형의 높이를 재고 계십니다. 신장이 얼마나 되십니까? 68인데요. 네, 1m 68. 68cm. 크십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정말 좋았습니다. 자, 우리 저 네. 정민현 여러분, 그 최동원 씨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리 운동을 잘하는 최동원 네. 씨. 근데 말이죠, 고공낙법이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. 근데 낙법이라는 걸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그냥 구른다. 낙법이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전문인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좀 더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낙법을 하는 걸 알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. 네. 또 어느 정도 탄력을 줘야 되느냐. 그거는 훈련 속에서는 거듭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저 조그만 꼬마 어린이가 나와가지고 네. 했는데 글쎄요. 이 뭐 하나의 예술이라 그럴까요? 그래요. 너무 예쁘다라고 제가 지금 평을 하는데 그리고 저 훈련이 훈련 거듭했다 그러지만 우선 눈이 빠른 것 같아요. 아까 네. 금방 그 높은 데 있는 그 물체를 차가지고 떨어뜨렸죠. 네. 그것은 그만큼 훈련을 했지만 눈이 빠르다는 거예요. 눈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빨리 갔기 때문에 그 훈련의 그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. 저는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고공낙법 네.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아주 시원시원한 그 동작을 보여주셨는데 네. 아, 과연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? 기대됩니다. 네, 아마추어 심사위원 18분 점수 눌러주세요. 136점 축하드립니다.